김종상 국회의장의 입장문을 받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첫째,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겠다. 넷째,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강력 촉구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다섯째, 16일 월요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추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3시에 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의사 일정, 그러니까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6일까지 안을 제출하고 11일부터가 되겠죠. 한국당은 30일 동안 진행되는 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개 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한 후에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찬반 토론은 2인 이내 정도를 하고요. 뭐 한 5분 정도씩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을 경우는 각 당에서 한 최대 2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었고요. 당시 합의됐을 때는 이 법안의 처리 순서는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이른바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비슷한 신속 처리 안건, 이런 순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이에 대해 뭐 한국당 입장은 다 아시죠? 자유한국당 입장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기로 이 정도의 합의가 됐었습니다. 오전 내용도 좀 추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